네, 여러분, 제가 영상을 방금 을목 일간 정리해서 올렸는데, 을해가 촬영할 때이 아마 핸드폰 저장 공간이 부족했나 봐요. 을해가 좀 잘렸어요. 그래서 전체 영상을 다시 또 제가 편집해서 새로 또 올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유튜브 기능 중에 좀안 좋은 게한번 올린 영상은 다시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들 댓글까지 사라질 수 있으니까. 제가 올리고 나서 빨리 발견해서 모르겠는데, 한 1시간? 아, 1시간까지는 아니에요. 15분 사이에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어요. 어쨌든, 의뢰 부분만 제가 지금 좀 다시 촬영을 할게요. 아, 의뢰, 죄송해요. 저도 핸드폰 용량을 너무 믿고 있었나 봐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경자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을해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태어나신 분들 많겠죠. 봄, 여름, 이제 가을, 겨울 이렇게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을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자년에 이 자수가 어떤 환경인지를 봐야 되는데, 해랑 자랑 만나게 되면 뭐 충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일단은. 근데 일단은 이 을목 일간에서 봤을 때 자수라고 하는 글자는 상당히 고마운 글자거든요. 고마운 글자인데, 이 해가 원래 내가 깔고 있는 글자란 말이죠. 목화토금수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면 얘가 목이잖아요. 목화토금수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렇게 돌려보시면 해도 수고 경자년에 자도 수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얘 입장에서는 자기를 생해주는 인성이 많아진단 말이죠. 여기가 인성이에요. 이것도 인성이고, 얘도 인성이에요. 경자년 자체는 지금 보시게 되면 얘는 경금이기 때문에 관이란 말이죠. 정관이 나를 제압을 하러 왔는데, 지금 경자년 입장에서 이 을해라고 하는 아이를 쳐다보니까, 을해는 경금 입장에서는 어떤 아이거든요면, 을목은 내가 좀 이렇게 좀 만져주고 싶은 애, 쓰담쓰담 해주고 싶은 애예요. 얘는 화초라 그랬어요. 화초고 이제 새이고, 그리고 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 글자 해자축의 글자죠. 해자축이라서 겨울이라서 이제 이 경금은 신유술. 원래는 신유술 때 이게 가을이기 때문에 경금이 가장 왕성하고 힘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얘네 해자축은 겨울이거든요. 해자축. 이게 겨울이에요.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오는 글자이기 때문에 얘는 경사묘의 병지가 되는 거예요. 병든다 할때그병 맞아요. 발음만 똑같은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딱 쳐다보니까 별로 반갑지 않은 거죠. 얘가 병지고, 그리고 이제 을목 같은 경우에도 이 자수를 쳐다보니까 얘는 해자축에 또 역시 겨울 글자잖아요. 물론 나를 이제 생해주긴 하지만, 물이 온다고 해서 나무가 무조건 반갑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 물이라는 것은 사주의 명리에선 굉장히 차가운 글자거든요. 차갑고 춥고 가라앉아 있는 글자란 말이죠. 게다가 지금 이 자수라는 것은 자시의 첫 번째 글자고요. 또 물론 을목 입장에서는 반갑기는 한데, 얘가 뭐 을미라던가 어떤 뜨거운 글자들이 아니잖아요. 얘도 지금 차가운 글자예요. 해수는 순수한 물이 아니에요. 근데 자수는 순수해요. 앞에는 이런 얘기 제가 그렇게 막 언급하지 않았고 그냥 쉽게 쉽게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을의 같은 경우는 해수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 머리가 좀 영리하실 거에 영리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자수는 순수한 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시부터 시간이 원래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쓸 건지, 내가 어떤 그릇으로 쓰임을 할 건지, 이런 이제 분화라고 하죠. 이 채용의 분화가 발생하는 단계가 바로 자수예요. 이게 이제 경자년으로서 내 환경으로 들어올 텐데, 주변에 따라서 을해라는 이 일주를 가지신 분들이 만약에 추운 겨울에 태어났어요. 추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얘가 수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잘못하면 기토처럼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을목이 봤을 때좀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자연적인 환경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지금 병지라 그랬잖아요. 경금이 봤을 때 반갑지 않다고. 그 말은 뜻은 올해 들어오는 정관이 나한테 일로써 다가오는 운인데, 직장이라던가 뭐 프리랜서라던가 아니면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일이 바빠져요. 그러니까 일복이 터지는 거죠. 다사다난해져요. 다사다난해지고 또 마음에 안 들어서 환경적으로 내가 막 신나서 일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일들 있죠. 왜냐면 꾸역꾸역 먹여주니까 엄마가 많이 들어오니까 인성은 엄마라 그랬잖아요. 엄마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머니가 한분더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관심이 없는 엄마만 많으면 모르겠는데 엄마라는 존재는 보통 나를 똑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하는 존재잖아요. 잔소리하는 존재. 나쁘게 말씀드리면 물론 나를 보호해 주는 부모의 역할도 하기는 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말은즉슨 정신이 없다. 나의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지고 더 나은 곳으로 내가 계속 곁눈질을 하게 되고 또 나한테 들어오는 일들이 나한테 반갑지 않은 일이 될수 있고 나를 제압을 하는 글자란 말이죠. 우리 회사에 갈때 어때요? 유니폼 입고 일하거나 넥타이. 요즘은 뭐 세미정장 많이 늘긴 했는데 편안하게 정말 집에서 입던 헐렁헐렁한 잠옷바람으로 회사를 간다거나 트레이닝복으로 회사를 가지는 않죠. 아무리 자유로운 분위기를 하더라도. 모자 쓰고 막 이렇게 특정 직업군 아닌 이상은 힘들잖아요. 보통 이제 중소기업,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다 통틀어서 말씀드린 보통은 그냥 작업복, 유니폼 이런 거 입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직업 업군에 따라서 직업 업종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내 집에서 입는 옷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경금이 들어온 이 부분에서는 내가 어쨌든 쉽지 않다. 경쟁을 할수 있게끔 이 경금에서 이제 기회를 주는 거고 물론 이 을목 입장에서 귀인의 글자가 원숭이 글자인 신과 그리고 자라는 글자가 이제 자수인데 조금 잘리죠. 여기 한번더 쓸게요. 잘 보이시나요? 이 글자랑 이 글자가 을목이 바라는 글자이긴 해요. 환경으로서는 반갑죠. 근데 문제는 을해일주가 바라봤을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을해일주는 기본적으로 내가 해수를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를 보조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잡고 있고 착해요. 을해일주가. 이제 단식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또 와서 또 나를 준법정신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경자님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편하진 않고 올해 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단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자꾸 이제 내가 있는 장소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더더더 해야 한다는 어떤 채찍질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받게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직장 다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혼자서 일하시는 창작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께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관이 병지에 놓인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을목 입장에서 지금 보면 자수가 병지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또 병지가 되니까 병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나의 직장에 대한 부분이 시스템이 병지에 놓이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 여기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이제 남편으로 쓰시는 분들. 남편의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가야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혹은 남편분의 직업이 갑자기 크게 바뀌어서 사회복지라던가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하는 곳으로 직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병지기 때문에. 또 있어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정관이라는 건 남자들 입장에서는 자식에 해당이 돼요. 여자들에게는 식상이 자식운이고 남자분들께는 정관이라는 게 자식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자식분들이 이제 병지에 놓이는 거니까 아이가 또 건강이 또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병원비가 좀 나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의뢰분들은 올해 편안한 해는 못 돼요. 정신이 없고 뭔가 환경이 휘둘리고 또 주변 사람들을 이래저래 어쨌든 병간호라든가 이런 챙겨야 되고 직업도 이제 그런 쪽으로 바뀔 수가 있는 해다.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요. 해자축이 원래 겨울이기 때문에 이 을목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이 자수가 나한테 그렇죠. 같은 병지라고 하더라도 입장은 좀 다르겠죠.
그리고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이 해라는 건왜 불편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경은 양의 운동을 하다가 내려와서 지금 병지가 된 거고, 이 을목 같은 경우는 음의 운동을 하다가 지금 병지가 만나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향이 아예 달라지거든요. 지금 을목 같은 경우에는 자수 다음에 올 것이 해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양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해수 다음으로 오는 게 자수예요. 서로 서로가 체인지가 된 거예요. 내가 갈 거는 이거 다음이 아니라 이제 이걸로 갈 거고, 이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목이고 얘는 금이에요. 서로 서로가 약간 긴장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글자예요. 제압도 할수 있지만 을목 입장에서는 이 경금이 왔을 때 반갑다. 나를 제압하는데 왜 반갑다라고 생각할까요? 의문이 들수 있어요. 근데 을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표출하지 못하는 일간이 경험하네요. 특히 을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순수한 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재는 게 많아요. 현실에서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의 속마음에서 표출을 잘 못하고 힘들어했다면 이제 경자년에 이 경금이 와가지고 기운 쪽으로 어떤 활동 영역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거죠.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런데 마침 수가 왔으니까 기회는 올 것인데 이게 이제 더 나은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본인은 진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장을 계속 잘 다니고 계시다가도 어떤 직장이 현 상황 때문에 다른 직장에 대해서 이력서도 막 넣고 면접도 보러 다니고 그런 한 해가 될것 같고, 또 가족 사항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분이라든가 자식분에 한해서 여성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 정관의 자식이란 건 남성분들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둘다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이 부분이 지금 을의 일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녹화를 빨리 끝내고 기다리실 테니까 바로 별도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